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슈드테스 3만이 소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포스가 941호군요. 아. 유니온은 6000이시니 기본적인 링크는 다 있다고 생각하고 재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공산이니 18% 공 12가 올랐군요. 근데 힘이 떨어졌네. 15% AD 공식 18% AD 공식 7에 60. 아, 성분 좋다. 이런 게한 5억에서 한 10억 정도 하나요? 더 비싸나요? 야. 5에 68, 17성에 15% 좋은 작 되어 있고. 보보 0에 00, 17성. 82 추업에, 2 추업에 보공 12%에 데미지 5%. 아, 996 24%에 7에 58 추업. 야. 초비 어마무시하군요. 6에 60초. 966에 1.5줄짜리 올때 4% 2%. 84초에 21% 에디 공식. 6에 36에 주운작 되어 있는 응축기. 이런 거는 18%도 이런 걸안 하셨네. 파플라투스 마크. 추억도 돌려고 애매한 상태로 끼고 있군요. 파플라투스 마크. 5에 76초, 663에 AD 공 13. 이렇게 뜨는 것도 쉽지 않았겠다. 전체적으로 추후비 좋아요. 근데 AD 공 13이 결국에 나중에 걸리겠구만. 이것도 공 13인데. 추후비 6에 84초. 야, 아니, 추후비 다 좋은데. 아니, AD가 왜다공 13인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다 걸리겠군. 120초. 크리 HP 슬샷, 에디 공식. 추업이 좋은데 결국에 다 에디가 걸리게 생겼는데? 012 오른, 012에 힘 4가 오른, 나이트 숄더. 힘 15%에 에디 공식. 5에 42축, 주운작 되어 있는 에디 9%에 에디 한 줄에 9%. 15% AD 공격력 50, 30%작이죠. 6에 70초. 야, 추업은 다 좋은데 AD가 왜다 공격력이 되어 있는 것인가? 보보 공에 AD 6%. 15번가 셀립. 이거 엄청 받기 힘든 거 아닙니까? 15번가 셀립. 예전에 되게 어렵게 구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캐스트 난해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방방 공에 힘힘얼. 패작은 뭐 따로 되어 있으신 건 없고. 에이디가 너무 하드엘인데.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안 들립니다. 저한테 다시 한번 걸어주시겠습니까? 들리시나요? 네네, 들리네요. 혹시 먼건안 보고요. 뭐라고요? 멀리는 안 보고 일단은 100억 정도 이번 달 안에 생길 것 같거든요. 네네. 먼저 뭘 선봐야 될까요? 뭐 직작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네? 직작이에요. 여보세요? 예예, 여보세요. 네, 상품이 겹쳐가지고요. 네네. 네네. 뭐 직접 생각 중이신가 봐요. 오르라가 매물이 없어가지고. 오로라가 매물이 없어서 직접을 하시겠다는 거 맞습니까? 네네. 추억도 그래서 일부러 좋은 거 먼저 골라서 직접을 한 거거든요. 근데 AD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에디를 그리게 말입니다. 아 이미 하기엔 늦은 선택이었겠군요. 아 다 에디가 싹 다 레어라가지고 큐브를 쳐야 에디 쓸까요? 너무 비효율적인가요? 아 큐브 에픽 올리시려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엠블렘 제가 에픽을 올리려고 네. 에디 큐브 140개를 던졌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아시지요? 아, 예. 그 당시 한 30만원 정도인데 네네. 아 네네. 큐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140개를 던졌거든요. 에드 큐브 확률이 제가 알기로는 한 5% 정도인가? 아마 그게 왔다갔다 할걸요. 그럼 등급... 에이핑 등급업이요. 레어에서 에이핑 만들었대. 그럼 20개 정도씩 쓴다고 치면은 못해도 6개 7개씩은 하셔야 되니까 등급업을 하면은 있는 돈을 다 써야 되겠군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또 에픽에서 두 줄을 뽑을 확률 굉장히 극악난이던데요. 아 예예. 예. 아, 그 정도 제가 보기엔 지금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에디를 손보지 않으면 사와야죠. 뭐 에디 안 볼 거면 모자는 바꾸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귀걸이도 바꾸셔. 보장은 깨실 생각이 있으신 거고요. 그렇죠. 보장 때문에 그런데 벨트랑 얼짱이랑 귀걸이를 바꿔야 되는데 네네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보장을 깨실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옛날부터 가지고 싶었는데. 근데 퍼플만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 그게 세 번 터졌어요. 아 세 번 터졌습니까? 아 처음도 안 붙어가지고 아 퍼플만은 돼 있는 걸 샀었어야 되는데 말이지. 그게 말입니다. 아 불빛말을 토도한 건가요, 처음에? 아니요, 그냥 666을 샀던 거예요. 아... 아저 내리는 때 샀던 거라서 그거는. 아, 뒤늦은 선택 너무 늦었군요. 네네. 아, 이게 교불이라서 17성 서기도 애매하기도 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추업도 그렇죠. 난이도가 하더라고. 응축이는 바꿔줘야 되겠네요. 뭐로 바꾸죠? 추업은 둘째치고 2.18% 토드가 되잖아요. 아 근데 그게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있던데요 경매장. 여기 오로라 서버 아닙니까? 오로라에 8억이던데요 지금? 아 8억은 너무 비쌉니까? 15% 토드는 어떻습니까? 아 15%도 매물인가요? 2억에 있던데요. 아 그래요? 네네. 아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아 네네.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벨트가 예예 예. 그 타일런트를 쓰고 싶긴 한데 네네 가회식이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못 사고 있고. 아 네네 벨트는 귀걸이는요? 귀걸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반지도 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마이스터 링이 들어오려고요. 네네. 아 보장 7셋은 보장 7셋은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의견을 좀 내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블라썸링이 보장 7셋을 유지하면은 실질적으로 공마 10에 올트 10에 방문 10%를 갖고 있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보장을 말고 이벤트 반지를 하나 빼야 되겠죠. 코스모스 링이 제일 좋아 보이네요. 아 그러니까 이벤트 반지를 빼고 실블링은 7셋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코스모스 링이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17성으로 가져오면 되는 건가요? 어, 그 정도는 최소 가져와야겠죠. 기본적으로 마이스터링이 017에 올테드 58이거든요. 네. 그럼 최소 레전드리 유닝 레전드리 레전드링 가져와야 그래도 빛을 보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링을 마이스터링으로 바꾸고 응축은 포드를 하고 네네. 이어링은 그냥 마이스터 이어링 쓸만한 거 사면 될까요? 아 카오스링보다 지금 자체적으로는 코스모스링이 더 좋네요. 코스모스링이 아직 에디가 달려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카오스링을 나중에 움직일 거 아니면 일단은 코스모스링을 끼다가 바꿔야겠네요. 에디 공식 때문에 코스모스링이 더 수공적으로 변화량이 더 있네요.
아 네네 그 다음 뭐지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에디 안 굴린다고 하는데 바꿀 순서 좀 알 수 있어요? 아 에디 안 굴렸을 때 바꿀 순서요? 누구요? 문강호님 후원 만원 상어는 영어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이패스 도전해봅니다. 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문강호님. 아 저라면은 아 무기는 앱솔을 유지하실 거죠? 해야 될 것 같아. 저라면은 보조 무기요. 방위를 뭘로 바꾸죠? 쌍레전들이요. 아 쌍레 밑에 공 붙은 거요? 어 마이크가 들렸다 말다 약간 그렇군요. 광희. 광희 쌍레 에디에 공 붙은 걸로요? 아 네네. 이거는 팔하면 또 돈이 나오죠, 그죠? 그렇죠. 그럼 그 돈으로 귀걸이를 바꾸는 겁니다. 100억으로 광희를 그냥 살까요, 차라리? 아 예예. 예. 그럼 이것도 팔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윗잠이 깔끔하다 보니까 그래도 40-50억 정도 되진 않겠습니까? 네, 제가 40억 주고 데리고 왔거든요. 아 그렇죠. 아 저희 예측 맞았군요. 그럼 벨트를 이제 토드에서 팔면서 그것도 약간 소소한 돈이 나오니까 그 다음 귀걸이를 일단은 좀 깔끔한 거 사면 이거 두 개는 사야 되겠네요. 벨트가 17성 달려있고 15%다 보니까는 벨트 웬만한 건 가져와서는 좀 애매할 것 같고 저라면 이제 쌍레 강의를 들고 오고 귀걸이를 바꾸지 않을까요? 어, 애들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얘네들은 어차피 갖고 있는 템은 큐브라 이거 갖고 나서 그 다음 저는 모자를 바꿀 것 같아요. 일단은 광희 매물을 그럼 기다려봐야겠네요. 아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입니다. 22성 아니면 놀장 가셔야죠. 그 다음에 네, 이제 네. 무기 아케인 라인업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때죠. 아 네네. 아 일단은 네네. 뭐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요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림이 그려지셨습니까? 네네. 아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